쉽다. 다 들려, 다 들려. 오빠 지금이에요. 예, 예. 지금이요. 정말로 이제. 자, 키 내려놨고요. 아니 뭐 저럴 게 있어? 많이 듣긴 했는데 글자 수가 되게 많다. 저 뭐 하나 찾아냈어요. 뭐? 오, 뭘 하나 결정적인 거 찾아낸 거 같아요. 우리 한 해 또 시작이구나. 진짜. 미쓰리 플리 증후군이 두쪽 해야지, 두쪽. 아, 이거 아니. 너 약을 바른구만. 이것 때문에 문제를 내셨구나. 여기다가 쓰면 되는 거야, 이제? 네, 네. 과연 정리정돈을 잘 할 수 있을지? 아 저는 사실 오 많이 썼다. 오, 아니 진짜 대박이야. 난 신지민이야 라만 들은 줄 알았는데 많이들 들으셨더라고요. 난 신지민이야 only one 이거는 확실해요. 오, 있어요? only one. 난 신지민이야 only one. 난 신지민이야 only one. 네. 잠깐만 저기 나한테 정답이 있다고 다 했는데 정답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사람 어디 안 가더라고. 아, 근데 이게 여기 쓴 거는 난 볼링이야. 에이, 들린 아, 대로. 어, 근데 그래. 난으로 시작한 건 맞아. 맞아, 맞아. 난으로 시작한 건 맞아. 자, 그렇다면 한 남자에게 반한 여자가 너도 나한테 반했지 않나. 어차피 결정권은 나한테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내가 먼저 고백해 하고 밀당을 하는 내용. 내가 먼저 고백한다? 네가. 네가. 예. 그럼 얘가 볼링공이야. 여자가 볼링공. 남자가 볼링 핀. 야, 그게 그러면 이거... 맞아 떨어져요. 왜냐면 맞아 떨어져요? 난 볼링이야. 난 볼링 야가 뒤에 있었잖아요. 모음이 난 볼링공이야. 넌 볼링장 뭐 이런 거. 볼링장? 볼링장이요. 넌 볼링장이야 그러겠어. 볼링장 그렇지. 그러니까 볼링장이요. 볼링장. 넌 볼링장이야? 네. 한 게임에 얼마니? 나 한 해 왜? 이거 작사 알려줄 수 있어요? 이노베이터가 또 이노베이터가 또 제가 이노베이터. 알아요? 이노베이터 형을 알거든요. 어머 세상에. 근데 야. 근데 그러면은 난 신지민이 올리원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왜요? 무슨 라이밍. 아 그런 스타일. 예 예. 그냥 우리 내가 들어야 될 때만 안 들렸어요. 싹 다 들었어요. 싹 다 들었어. 싹 다 들었어. 진짜 정답을 제가 들었어요. 정답을 들었어요. 진짜. 하나도 안 틀리고. 한 해 또 시작이구나. 한 해 타임. 나 진짜로. 이거예요 이걸로. 자 오픈. 넌 볼링핀 난 볼링공 난 신지미 예 올리원 넌 아냐 내 로미오 네 눈이 치정 수리쪽 이거 아니에요? 잠깐만. 넌 볼링핀 난 볼링공이야? 난이야 넌이야? 난 넌. 난 볼링핀 넌 볼링공이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난 볼링핀 너는 볼링공. 아 난 그럼 난 넌이에요. 너는 볼링공. 난 볼링핀, 넌 볼링공. 맞아, 맞아. 난 신지민이야, 올리원. 맞아. 넌 아냐, 맞아, 맞아. 로미오. 넌 아냐, 내 로미오.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너는 내 지금 운명적인 그 상대가 아니야. 야, 나 같은 여자를 보고 넌 눈이 여기 달렸냐? 네가 그렇게 눈이 높아? 뭐 이런 거지. 근데요, 이게 내가 그러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넌 아냐, 내 로미오면 이제 나의 눈이 높은 거예요. 네 눈이치가 아니고 내 눈이치 정수리 쪽. 안 돼. 아니 근데 이게 그 말이 안 되는 게 왜냐면 난 볼링핀이고 넌 볼링공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나를 쓰러뜨려라. 빨리 고백을 해서. 아, 저게 문제. 그런 얘긴데 갑자기 네. 내 눈이치가 정수리 쪽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아. 아. 네. 내는 확실하다. 야, 내 로미온 맞아요. 정답 맞췄어. 저 진짜 맞췄어요. 정답 맞췄어. 저 진짜로. 몇 번째 다 들은 거야. 몇 번째 정답을 다 들은 거냐고. 나 난 확실해. 맞아, 확실해. 이건 넌 볼링. 넌 볼링핀. 난 볼링공이야. 근데 넌 약하니까 난 그냥 그거지. 아, 마지막 하나가 정수리 쪽이 아니 정수리 조. 네? 정수리를 달라고? 어? 정수리 달라고? 새로운 걸 들었어요, 한 해가 또? 그러니까 세 개가 틀린 건데요. 그댄 남이 조처럼 정수리 조 아니,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제 거 보시면 넌 나는 바뀐 거 맞아요. 네. 근데 내 눈이치가 아니고 내. 그렇지, 너의 눈이치. 너의 눈이치. 그렇지. 나도 그렇게 했어. 아, 고거에 해가지고 세 개다. 네, 그렇게 해서 세 개. 자, 그렇다면 한 해 세 개는 뭘까요? 한 해 오픈. 아니, 저는요. 정수리 조. 정수리 조예요, 조. 아, 그 나머지 하나가 이거? 그거다. 갑자기 존댓말 쓰는 거야? 정수리죠. 정수리죠. 자, 와 오늘 하루 너무. 아 근데 길다. 진짜 저 이렇게 우기질 않거든요. 잘 계속 우겨서. 아 근데 이렇게 끝까지 우기지 않는데 너가 볼링핀이고 내가 볼링공인데 내가 이제 너를 쓰러뜨릴 수 있는
존재인데 너의 눈이 치면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너의 눈이 정수리에 있으니까 날 못 본다 이거야. 그러니까 네 눈이 치가 지금 막 높다 이게 아니고 네 눈 여기 있어. 네 눈 여기부터 있어 이런 뜻. 아 높은 게 아니라. 높은 게 아니고 너 네 눈이 희한한 데서 붙어 있구나. 야, 나를 네 눈 콧구멍에 날렸냐? 나를 못 알아보고 이런 거야? 그런 거야. 아니 그러면 우리 나래 양이 마지막 라운드니까 한번 가서 직접 한번 써주시고 자 우리 이정현 씨가 네 근데 나는 처음부터 그치. 내가 모든 모르겠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한다고 했거든. 맞아 그렇지 그래서 그게 조금 아깝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내 눈이치가 높아야 되는 거야. 근데 네가 볼링핀이면 볼링핀이 이렇게 띠가 이렇게 있나? 네, 띠가 빨간색 띠가 이렇게 위쪽에 있지? 네, 위쪽에. 그래서 그거를 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자, 잠깐만요. 자, 경고입니다. 네? 저기요, 그거 꺼내 먹는 거 아니에요? 나래입니다. 그거 꺼내 먹는 거 아니에요? 발사도 된 거를 그 넣어놓으세요. 나오고 나서 먹는 건 저희가 인정했는데 그걸 빼서 먹는 건 안 돼요. 먼저 꺼내 먹는 맛은 진짜 쏠쏠하겠다. 아, 안 되네. 형 종소리 좀 못 들으셨어요? 난 볼링공. 한 해가 굉장히 지금 정수리 좋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근데 저 말고 나머지 여덟 분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사실 제가 우길 수가 없어요. 저는 듣다 보니까 생각난 게 진짜 마지막에 약간 놀리듯이 내 눈이치 정수리죠 어? 이렇게 조가 맞을 수 있는 것 같아. 아니 왜냐면 얘는 정수리죠. 얘가 어? 계속 자존감이 하죠. 높았는데 갑자기 네 눈이치 정수리죠? 이게 말이 안 돼요. 맞아 내 눈이치 정수리죠. 너무 달렸다고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 눈이치 정수리죠. 저는 만약에 제가 네 눈이치 정수리죠라고 했으면 다 바꾸세요. 이랬을 거야 나 진짜. 바꿀 거지 오빠. 정수리조라고 하는. 오빠 랩 하잖아. 정수리조라고 가사가 나왔어. 오빠 그냥 부를 거예요? 근데 야,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내 눈이치 정수리지롱 이런 느낌처럼. 아이 신지민 I'm the only one이잖아. 그러면 넌 아니야 내 로미오. 내 눈 위치가 높으니까 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 남자가 나를 안 쳐다봤단 말이야. 맞아, 그 맞아, 얘기를 맞아. 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신세한탄을 하는 거야 자, 지금. 정수리 조면 진짜 여기서 정수리 조면은 진짜 한해 앞에 다 같이 우리 무릎 꿇어요. 조아리시다. 머리를 조아리고. 자 갑니다. Let's go. 난 볼링핀, 난 볼링공, 난 김지민네, 난 김지민네. 김지민? 김지민이 누구야? 안 나와. 김지민이 누구야? 안 나와. 자 타임. 잠시만요. 야 그래도 또 친하다고 그 김지민 여기에 또. 김지민 모르겠는데 얘기하면 돼요. 자 이걸로 나갔으면 실패였어요. 난 볼링핀, 난 볼링공, 난 신지민의 올리원. 넌 아냐 내 로미오, 내 눈이 지정 수리죠. 컴온! 자, 마지막 라운드 정답 공개! 체리팝 축제를 즐겨라! 아닌 것 같아, 잠깐만. 난 볼링핀, 난 볼링공, 난 신지민의 올리원. 넌 아냐 내 로미오, 내 눈이 지정 수리죠. 정수리 조가 나왔어. 키가 그렇게 발라드라고 놀렸던 정수리 조가 와. 자 떡을 갖고 오고 있네요. 한 번만 봐주십시오. 솔직히 나도 너 쪽에서 알지. 정수리 조. 나도 너 알지. 나도 너 쪽에서 진짜 계속. 우리 넷은 그래도 이쪽이야. 신동엽 씨 무릎 꿇어요. 무릎 꿇으세요. 아니 난 아까 했어. 나도 이거 마지막에 했어. 나는 한혜가 진짜 잘 될 줄 알았어. 무릎 꿇으세요. 우리 옛날 봤었잖아. 그지. 옛날에. 아니 우리 한혜가 유명하지 않을 때도 봤어. 근데 얘가 진짜 잘 될 줄 알았어. 신동엽 씨 하나 더 꿇어요. 아하 나는. 어느 정도는 이쪽에 힘을 실어 꿇어요. 아니 키 씨가 가운데서 아니 그럼 조고 이렇게 한다고 그 스타트를 키가 했어요. 키랑 해리가 아주 두 남매가 그동안에 또 공도 많으니까 오늘 여기서 예 네, 아 제가 그러면은 목숨만 살려주시오. 제가 실수한 게 많기 때문에 봐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되면 네. 나머지 두 그릇을 햇님이가 모두 먹어치웁니다. 앞으로 제 말 좀 잘 들으세요. 짬뽕 감사합니다. 야, 정말 좋아 나오잖아요. 사랑이네.
레벨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것 같은데 듣는 거에 최고의 신 동현 씨도 계시고 랩 좀 하네 히 뭐 다시 듣기도 하나 있네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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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썼네 여기서 써요 여기서 그럼 야 여기서 해야 돼 그거 잘 쟁겨놨다 쟁겨놨어 쟁겨놨어 잘 쟁겨놨어 한해 때문에 쓸 뻔했잖아 우리 맞아 쓸 뻔했지 명심하자 한해 자, 가요계 하드 캐리하고 있는 가세븐이 부릅니다. 하드 캐리엣 우찌! 자, 비트 나오면 다 춤춰야 돼요. 컴온! 하드 캐리엣! 자! 오, 자유형! 오! 예! 아야! 어디야? 여기 있지 마. 여기야. 귀찮지 않아. 이거는 단어로 뼈여 빼기. 뭐예요? 오랜만에 모여 나왔어요, 진짜. 자, 모여 나왔어요? 모여는 진짜 오랜만에 나왔어, 진짜. 잭슨 씨 아, 파트예요? 네? 외국 사람이야, 확실한 건. 어, 뱀뱀 파트네, 뱀뱀. 아, 쉬워. 되게 쉬운데? 아, 쉬워. 되게 쉬운데? 쉬워? 네. 쉬워? 진짜? 아, 쉬워? 또. 한해 또 시작했다! 상기하자, 한해 짓! 오, 진짜 이거 한 번만 더 그러면 맞출 수 있겠군. 진짜로? 진짜로? 저 형 약간 헌째 있는 거 허헌하네! 허헌해! 착하게 웃고 있는 거지, 너 진짜? 진짜로? 너 원래 안 그런 최고, 최강 자신감을 보인 한해! 아, 근데 다들 비슷하게 들으셨네요. 저만 많이 들은 줄 알았어요. 엥? 근데 비슷하게 들은 것 같아요. 왜? 자, 한해 파스판 오픈! 뭐야? 갑니다. 아니 뭐 안다면서. 안돼. 근데 확실해요. 앞에 줄 어떤 일에도 기죽지 않아. 오 이거는 뭐는 또 나라 패기 이렇게. 아니 뭐? 패기? 패기는 우리 거지. 우리 거 우리 거 얘기한 건데 지금 왜? 사실 못 들었는데. 패기가 없네. 갖다 썼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까지는 맞아. 어떤 일에도 기죽지 않아. 오 이건 확실해요. 아니요. 우는 없어. 빼도 돼요. 우 빼도 돼요. 이건 추임새죠. 이거 추임새니까 빼셔도 돼요. 어떤 뭐뭐뭐 뭐뭐 두. 왜냐면 저게 외국 사람이 발음한다 해도 어떤 일에 도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아니 저희 노래 중에 돈데 두로 한 거 되게 많아요 아 진짜? 네. 저희 노래도 되게 많아요 뭐뭐 알거는 질 like you 뭐 향기의 느낌을 본 것도 이것도 근데 가사 집에도 두로 나와? 아 가사 집에도 두로 나오죠 노래만 그렇게 한 거예요 아, 네. 왜냐면 라임 때문에 아까 이제는 들었어? 이게 아니었나? 솔직하게 얘기해 어. 제가 뱉어놓은 게 있어서 들은 척했어요. 이제 제가 뱉어놓은 게 있어서 들은 척했어요. 이제는. 와, 진짜 너무한다. 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야? 같은 팀이야. 같은 팀이에요. 근데 아 비슷한. 뱉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왜 이래? 근데 한 번 더 들으면 진짜 제가 책임지고. 네. 그래, 아니 아니야. 이제 네. 우리 다 같은 팀이야. 그래, 우리 다 지금 못 들었으니까. 어 이거 야 이거 촉감 되게 좋다. 아 진짜. 만져봐야 돼. 나이롱 나이롱. 사이즈 없고 저거. 한해 한해랑 아니에요. 우리 어때? 아니에요. 이거 단어로는 확실해요. 아니, 그냥 모자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자 어? 아 어? 왜? 아니야. 아 진짜. 아까도 그러고 진짜. 뭐야? 이걸 난 단어로 보면 패기. 어? 그거 내가 한 거잖아. 아 그런가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자리 좀 좀 나 좀 바꿔주면 안 돼? 아 왜 오픈! 비읍이야 힌트! 오픈! 비읍이야 비읍이라니 아~~ 표현이야? 이야 표현이 맞았어 우리가 잘 들은 거잖아 셋이 그러게 야 오늘 아 뭐하는 거야 일 좀 잘했네 일 좀 잘해봐요 일 좀 아 정말 세 명이 최고야 최고야 아, 역시 구멍조리 최고야 무슨 말을 못하게 야, 심지어 야 어떤 일에도 기죽지 마 뭐야? 이거다 이걸 안 이걸 한 단어 표현 이걸 한 단어 표현 이걸 한 단어 오 맞다 이걸 한 단어로 표현 팩 이거 아니야?
맞아, 맞아. 오, 이건 좀, 아니, 막건 틀리고. 이걸 한 단어 표. 이걸 한 단어로 표현. 이걸 한 단어 표현. 아니, 이걸 한 단어로 표현 패기. 이걸 한 단어로 표현. 내가 너한테 랩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아니, 근데 확실히 리을이지 않았어? 확실히 리을이지 않았어? 근데 그 아주 훌륭한 말인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볼 때는 초기 별로 저기 한 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더 표현을 해보자면 란이란 게 저 계란이 왔어요 할 때 그 란자를 저는 정확히 듣거든요. 근데 그 란이 너무나 계란이 왔어요 할 때 아저씨가 발음을 어떻게 하든 술에 취하셨든 란을 정확히 듣거든요. 이 거란 이거란 단어로 표현 패기. 란을 저기 란이 확 지나갔어요. 이거를 그냥 불러보세요. 어떤 일에 너 기죽지 않아 우 이거란 단어로 이거란 단어로 이거란 란을 이거란 이거 뭐 하는 거야? 아니 뭐 하는 거야? 아니 뭐야 지금? 맞잖아. 오빠 란으로 들으면 진짜. 그 아저씨가 어떡하지? 결한이 왔습니다로 발음한 걸로. 결한이로 들은 거야? 결한이 왔어요. 결한이 왔어요. 근데 내가 결한이 왔어요로 들은 거야. 그래. 하네야 바로 출격해라. 예. 새 거 올려주세요. 갈치 이거 없겠네. 오늘 이거 먹으면 거의 최대의 성과 아니에요? 진짜. 오늘 이거 먹으면 최대 성과예요. 진짜로. 역대 최고. 자 리듬 살려서 하드 캐리니까 하드 캐리 살려서 갑시다. 어떤 일에도 기죽지 않아 우 이걸 한 단어로 표현 패기. 자 원래 갈치 조림. 아 이 거란이다 거란이야. 이 거란이라네. 란짤 정확히 들었거든. 거란족? 자, 과연 운명은 공개합니다. 자라! 자, 훌륭한 최고의 성과! 지금 한 방 있는 친구입니다. 한 방 있는 친구예요. 한 방! 들려주면 안 돼요? 봐봐, 시인처럼 이걸 만들어내잖아. 글을 쓰는 거야. 얘는 자기 글을 쓰는 애라고. 야, 오늘 성과 계속 안 좋다가 그래.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에 첫 번째 문제 마음에 안 좋았거든요. 어, 최고다, 최고! 하나 하나 최고다. 최고! 아, 그러니까 전 메일이 아닌 건 들었고 못 들었구나. 네, 못 들었어요. 처음부터 못 들었다고. 그러니까 못 들었구나. 되게 쉬운데? 판에 또 시작했다. 뭐야? 다 안다면서. 저 형 약간 허언증이. 지금 나 순간적으로 주먹을 주다가 어? 아? 왜? 아니야. 아 진짜. 이건가 보다. 아니야. 오늘 18 들었잖아. 저 형 안 쉬네요. 어? 이거다. 이걸 한 단어 표현. 이걸 한 단어. 오 봤다. 이걸 어? 이걸 한 단어로. 어떤 일에도 기죽지 않아. 오 이걸 한 단어로 표현 패기.